Nice Game TV.자, 샘플 알뜰장마 프로젝트 롤마켓에 담겨져 자, 세 번째 판테온 편입니다. 판테온 하려나 그죠? 판테온의 대명사 판테온 하면 김동수 김동사 판테온 그분을 모셨습니다. 음악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왔습니다. 빠질 수가 없죠. 자, 뭐가 할인됐다고요? 판테온입니다. 뭐가 할인됐다고요?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지금 얼마예요? 판테온 비싸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100만의 판테온 유저들이 네.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판테온 만을 빼자. 죄송합니다. 100명의 네. 판테온 유저들이. 100명의 판테온 유저들이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아직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판테온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판테온이 지금 50% 네. 세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판테온 얼마 자막으로. 네. 자, 해피머니 문화상품권과 함께하는 아 해피머니로 지금 리그오브 레전드를 결제하셔야지 아직도 해피머니를 모르신다면 지금 롤마켓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상품권인 해피머니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저 미팅 영업을 좀 많이 뛰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 가지 문화상품권이 있잖아요. 도서상품권도 네. 있고 문화상품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그렇죠. 하면 기본적으로 더 해피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고 아, 예, 죄송합니다. 자꾸 그쪽으로 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자, 판테온이 판테온 싸잖아요. 396RP예요. 와. 이거는 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죠. 395RP죠. 3150원. 이거 지금 안 샀어요. 제가 이미 보유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이거는, 아, 거의 무료. 무료라는 뜻이죠. 395RP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가지고 있다면 바로 지르세요. 지금 타셔야 됩니다. 그, 갈리오스 카노는 사실은. 네. 좀 잘 못했죠. 그렇죠. 네. 하지만, 판테온은. 제가 장인의 숨결이 뭔지 이 장인이 아닙니다. 장인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네. 손가락 다섯 개 왼쪽 다섯 개 오른쪽 다섯 개만 있으면 누구나 캐리할 수 있는 챔피언임을 제가 여러분들께 A부터 Z까지 판테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노말 게임 5인 초대로 아 초대로 할까요? 네. 판테온을 꼭 해야 되니까 미드 판테온 해야죠. 랭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 알았어. 랭겜으로. 당연히 이건 여러분 실전이 곧 훈련입니다. 랭킹 게임으로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랭킹 게임을 들어가서 미드 판테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170% 미드 판테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이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은 미드 판테온 안 줄 수가 없어요, 상대가. 자, 보세요. 저의 전적. 지금 딱 3명 챔피언 했죠? 아, 가장 많이 플레이한 거군요. 어제 블라디미르 했습니다. 그저께. 예, 왔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시간 싸움. 여기서 미드 판테온 갑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써야 됩니다. 채팅창에서 제일 먼저 쓰고,
폐기합니다. 폐기합니다. 네. 이게 예,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판테온은 초 슈퍼 판테온 룬을 끼셔야 합니다. 슈퍼 판테온 하나 더 생겼네요. 재사용 되기 전 5.98%가 추가됐어요. 이렇게 되면 야만의 몽둥이 하나 끼고 블루를 먹잖아요. 네. 39.89% 재사용 되기 전 감소가 되면서 풀타임 쿨타임 감소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초 슈퍼 판테온 룬. 이게 슈퍼 판테온 룬이 물리피해 13에 네. 방어관통 12에요. 근데 초 슈퍼 판테온 물리피해가 2만 줄어드는데 재사용 디게션이 무려 무려 5.89%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좋죠. 그리고 특성은 소환사의 진도 하나 찍어주시고 마술 재사용 디게션 4% 이렇게 되면 9.89%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명확하게 알아두시고요. 대충 나머지는 찍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쩌리요 쩌리. 핵심은 여기 만화 재생 5초당 만화 재생 3과 네. 18레벨 만화 180 요게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대충 찍어주세요. 저기 주문 저기 재생 대기 시간 쿨감 어디요? 어디요? 그거 어디요? 찍는 게 그 오른쪽 세 개보다 이거 쿨감 찍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요? 기능 아니 두 번째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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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찍지 말고 이거 소환사의 주문의 재생 대기 시간. 판테오는 한 방이에요. 한 방 그 한 방이 사실은 아 저 소환사 주문은 그건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환의 강타나 스펠 네, 전부다. 네. 이거 밑에 여기 지능 지능에 와서 재사용돼 이게 매력적이긴 하지만 포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불감 그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공격력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미드 판테온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두 마디 마칩니다. 이게 중원부원하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나서도 앞에서 미드를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판테온 고릅니다. 그러면 닷지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번에 미드 판테온을 가는 거죠. 계속해서 미드 간다. 그리고 골라줬을 때 바로 판테온 갈픽! 고민이 없게.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3픽이. 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미리 선 고맙습니다. 후, 다른 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100%가 아닙니다. 170% 미드 판테온으로 가실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투미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네요. 투미드 가면 됩니다. 밀어내면 돼요. 그쵸. 미드를 밀어내면 걔는 어딘가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라인은 의논해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라인은 자체 의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미드 판테오는 라이즈를 상대 라이즈랑 라인전이에요? 라이즈와의 라인전. 판테온에게 라인 카운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웨인 라이즈 의지의 문제예요. 단지 한 가지 조심할 것. 상대가 청감옷을 들고 왔을 때 조심합니다. 이때는 그 어떤 식으로든 결국 지거든요 라인전은. 뭐 재사용 대기시 다 들어도 룬을 네. 막 이렇게 초 슈퍼 판테온 룬을 들어도 그렇죠. 결국은 진다. 그렇죠. 청가복만 들고 와도 청가복 들고 왔을 때 지고 그리고 노마나 코스트 챔피언이 9포션 들고 왔을 때도 집니다. 아, 카타리나 같은 네 그렇죠. 카타리나나 제드 이런 챔피언을 만났을 때 럼블 이런 챔피언 만났을 때 9포션 700값이 딱 나오는 순간은 700값이 나왔을 때는 다른 라인을 노립니다. 매 눈으로. 궁을 쓰는 거죠, 그때는. 네, 궁으로. 라인은 포기합니다. 혹시나 이제 감사하게도 정글러가 온다면, 그때는 정글러와 함께 열심히 잡아보고, 아니면은 서로 파밍만 하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마우스 세팅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피디님. 마우스 세팅을 좀 바꿔서 그냥. 그냥 바꿀까요? 네, 그럼 바꾸면 어때? 이게 정규. 메이저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이저한 거 화면을 죄송합니다. 마우스 이거 좀
그 수줍거든요. 마우스의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좀 수줍어서 죄송합니다. 바꿔드리고 제가 판테온의 A부터 Z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랭킹 게임이고 실전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바람하지 않으셨던 판테온의 랭킹 게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조합이 좋아요. 50도 있고 말파이트도 있어서 50 정글이네요? 50이 어딨죠? 아, 다리우스네요? 50이 어딨죠? 다리우스네요, 50. 아, 요즘에 어제 저녁에 한 잔. 아니, 머리에 저 쓰고 있는 게 50인 줄 알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나이스게임 TV가 기울고 있어요. 어딜 기울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 머리띠 하고 있어서 제가 50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 상대편에 50 신스킨이 나왔나 잠깐 생각해봤어요. 저도 50 신스킨인가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냥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을 만나든 네. 무조건 롱소드 2포션. 그 사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판테온을 왜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판테온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판테온을 고민할 거면 다른 챔피언 하세요. 판테온은 고민하는 챔피언이 아니죠. 일단 다 끕니다. 자동 목표물 지정은 뭐죠? 이것도 끕니다.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운드가 음향. 네, 그렇죠.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상대 블리츠 크랭크면은 100%. 아, 이거 100%인데 100%인데 어떻게 할까요? 100%인데 없네요. 아, 100%인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와우! 와우! 여기까지 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블리츠 크랭크한테 그랩 되면은 100% 죽거든요. 조심합니다, 여기. 블리츠 크랭크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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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No! 네, 알리스타 조심해야죠. 여기에. 오면은. 네, 요들잡이도. 미니언들이 네. 생성되었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지금 그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여기서 평타를 몇 대 정도 때려줍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때려주고 상대가 우리 다리우스가 선레드인 것처럼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레드인 것처럼 하는 방법은 여기 있다가 눈치를 봅니다. 여기쯤에 있다가 라이즈 왔죠? 라이즈 왔죠? 그러면 좋아요! 수정 플라스크예요! 넌 뒤졌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평타 먹으면 이렇게 한 대 때려줍니다. 날 때렸어? 막탈 안 먹고? 이상한 녀석이네. 이게 체력이 달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면 옵니다. 한 대 때리러 옵니다. 평타를 때리러 오면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를 때리던가 아니면 막탈을 못 먹던가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있다가 상대가 수정 플러스기 때문에 딜 교환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해줍니다. 한방 한방이 아파요. 그래서 대포 미니언 QW 막타먹으러 오고 있죠? 막타먹으러 오겠죠? 막타먹으러 오겠죠? 이때 이렇게 한번 던져주고 사실은 라이즈의 사거리가 더 길어요. 판테온보다 그냥 이거는 점화 쓰고 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셨죠? 이겁니다. 의지예요, 의지. 의지로 싸우는 겁니다. 상대가 전멸슬 놀라서 전멸슬 틈도 못 주게 미리 전멸슬고 평타. 보셨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손가락 다섯 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참 쉽죠? 네. 딜교환은 왜냐면 상대 첨가못이 없었고 그 뭔가 덜 들고 온 느낌이어서 왜냐면 물방이 34로 출발했거든요. 보통 더 나와야 되는데 덜 나온 상황. 여기서는 무서우니까 이거 좀 겁나죠. 룬감옥 맞으면 겁나. 여기서 잘 선택합니다. 여기서 탑을 갔어도 되는데 지금은 본라인을 갑니다. 본라인을 핑을 찍어주고 안 되네요. 네, 너무 많이 밀려있는데 저거 생각보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밀었지? 네,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람머스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전멸이 없기 때문에 죽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다리우스를 좀 믿어야 되는데, 아, 올까 과연? 아, 좀 겁나네요. 네. 어, 왔어요! 람마스 왔어요! 람마스 왔어요! 핑 찍어주고! 네! 아우, 다리우스! 아, 체력이 없어요. 아. 근데 또? 와드 살 돈은 없어요. 와드요? 네. 어차피 못 피합니다, 람머스는 봐도. 아, 그래요? 아, 그걸 떠나서 지금, 아. 다리우스가, 아, 이거 남 탓을 하면 안 되니까요. 네. 네. 리그 오브 레전드는 남 탓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어, 제가, 아, 그거를, 참. 아. 집에 갔어야 되네요. 올 것 같다라고 느낌이 아. 들었을 때 집에 갔다 오는 게. 당했습니다. 이게 남 탓할 수 없으니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남 탓하는 게임이 아니니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아, 그렇죠. 하지만 다리우스가. 아. 그 다음에는 Q 선마? 네, 아니, 2선마입니다, 2선마. 2렙까지만 Q를 찍고요, 나머지는 2선마 해줍니다. 아, Q는 2렙 정도까지. 네, 왜냐면은, 최대한, 2를 빨리 레벨을 찍어야지 궁극기 썼을 때 힘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꽝 떨어지고 심장 추적자. 네, 그게 심장 추적자 궁극기예요. 판테온에게는 대강하는 이동용 스킬이고요. 어, 뭐야 이거? 아, 쇠사슬 80. 아, 이러면 안 되나요? 그래도 이제 야마르 무리 왔으니까는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람머스죠. 지금 다리우스가. 아, 다리우스가 남탓을 하면 안 되지만. 남탓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남탓을, 아, 이것도 아. 네, 남탓하면 안 되죠? 아, 이거 뭐 또 람머스가 오고 있는데. 아. 아. 저기요. 아. 다리우스가 왜 3렙? 카정을 엄청 당했나 보군요. 아, 람머스한테 카정을 당할 수가 없는데요. 와. 아, 이거 씨. 아, 알리스가 블루를 뺏어 먹었나 보네요. 처음에 리시 해주다가. 아. 그거 아니면 사실은 이럴 리가 없거든요. 아, 이건 남 아. 아, 손 떨리네요, 저 지금. 아, 네. 와, 이게. 아, 네. 아. 어, 이럴 수가 없는데, 게임이. 아, 네. 아, 그래도 뭐, 열심히 해봐야죠. 아, 네. 캐리가 가능합니다, 반대우는. 지금 안 돼요. 아. 그럼 제가 람머스에 두 번 낚였잖아요. 사실 그 중간 한 번은 다리우스가 도와줬어야 되거든요. 다리우스가 지금 물 먹으라는 거 지금 그냥 먹는데 다리우스가 먹어야 돼 지금. 아니, 제가 먹어야 돼요. 그래요? 네. 다리우스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아, 안 돼요. 저 어차피 제가 지금 저 출혈. 이거라도 뭐 어떻게 해야겠네요. 아. 아, 진짜. 아. 이게 지금 미드라인자 2대1 싸움을 너무 오래 했거든요. 좋다! 좋구나! 좋구나! 킬 먹었구나!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얘들아, 이거 먹어야 돼. 정확한 대강화 위치! 네. 대강화 위치는요, 상대가 2초간 이동을 하고 전멸을 쓸 위치 뒤에 써줍니다. 굉장히 쉽죠? 아주 간단한 위치예요. 캐리하자. 네. 캐리하자. 저는 사실 람머스가 오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람머스가 아니라 말파이트가 오는 거였네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그렇죠. 믿을 걸로 하나도 없어요. 아. 야, 이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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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아이고, 미드 미야. 오.
네, 이렇게. 아, 믿음이 아니네요. 아. 어머! 어머! 어, 너무 많이 놓쳤어요. 아, 지금. 아, 여신의 눈물까지. 어쩌죠? 다 끌고 왔다, 오케이. 잘 끌고 왔다. 근데 한타 때 지금 말파이트도 있고, 알리도 있고, 그래서. 네. 판테온이 활약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주권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잡나요? 잡았어요. 잡았네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 람마스가. 네. 아군이 당했어. 앞으로. 네. 괜찮아요. 어,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네. 남 탓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뭐, 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아, 믿음이야. 아, 제가 블루를 못 먹어서 지금 제가 거의 포기했죠, 미드라인은. 딜교환 안 하고. 열심히. 지금 집에 가서 만화 채워서 보스에 궁가야 됩니다. 복궁. 복궁가에, 복궁가서 보스를 살려줘야 돼, 어떻게든. 저 다리우스가, 아, 또 람머스야. 아, 네. 지금 제가 만화가 없어서 그냥 포기합니다. 아니, 포기하지 말까? 1550원이면 되는데. 람머스 왔어, 람머스 있어요. 왼쪽에. 아, 이거 하나도 못 먹게 생겼는데? 아, 요거 하나만, 아, 못 먹었어요. 어떻게 그럼 요거라도, 아우! 하나 먹었어요. 어머. 야, 내려간다, 람머스. 지금. 네. 돈 된 거는 뭐 살 거죠? 이걸 팔고 당연히, BF 대검. 고민할 게 없죠, 판테오는? 네. 아, CS는. 불클 안 가나요? 불클이요? 네. 불클이 그 패치가 돼서 너프 먹은 거라서. 너프 먹어도 그래도 여전히 좋던데? 좋죠. 네. 네. 가세요. 가실 분도 가시고 지금 CS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70대 59 11개 차이 나고 있죠. 아 이거 심각합니다. 아, 어 레넥톤은 왜 오지? 용 타이밍 없는데? 왜? 탑이 그렇게 힘든가? 힘들 것도 없... 어머나 나 여기까지 왔네? 네 죄송합니다. 레넥톤 왜 왔었죠? 이제는 한 번에 원거리 미니언은 10년째 한 방에 다 잡히겠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세 미드야. 아, 네, 이렇게 해주고 가면 지금 상황에서 보세 라이즈가 간다는 얘기 아니네요. 네. 지금 딜교환이 안 돼요. 아, 뭐지, 저거 살려줘야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탑은 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가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러 오긴 할 텐데. 레벨이 너무 낮아요. 네. 레벨이 너무 낮아서. 그렇죠, 이러면 포획. 아! 와! 아! 아! 와! 진짜 다리우스 너무했다, 이거는! 남탓하면 안 되죠? 남탓하면 안 되죠. 와! 아, 진짜 손 떨린다, 이 다리우스. 남탓하면 안 되죠? 아, 네. 남탓하면 안 되죠. 와! 와! 선픽인데. 아, 초반에. 아, 차단된. 아, 죽었어. 차단됐어. 즉시하겠다. 야, 자, 여러분, 판테온. 네. 할인 판매하고 있고, RP를 충전하실 때는. 아, 이런 쓰레기. 죄송합니다. 남탓하면 안 되죠. 아. 아. 네. 아, 차단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제 플레이가 병, 질환을 앓고 있어요. 아, 플레이에. 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와, 그거를. 거기서 먼저 선 모습을 드러낸 것부터 이상하더라 싶더라. 그걸 어떻게든 호응을 해주려고 전면까지 썼는데 그걸 극다이로 쿨을 쓰네요. 스킬 쿨을. 와. 남탓하면 안 됩니다. 남탓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들 남탓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아 만화가 없네 말파. 자 RP를 충전할 때는 뭘로 충전해야 돼? 누가 백핑했어? 만화를 RP를 충전할 때는 네. RP를 충전할 때는 네. 뭐로 충전해야 되나요? 아 RP요? RP를 충전할 때는 해피머니 문화 상품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라이즈 이거 라이즈 하드 캐리 게임이거든요. 좀 다리 아 이거 나 와 저랑 다리우스가 똥싸개라. 이제는 아 저렇게 들이대죠. 아 이거 상황이 몹시 안 좋아요. 궁 봇 어 다 람머스 아니 말파이트가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이거 궁 쓰나요? 썼죠 써야 돼요. 궁 엉덩이로 케이틀린 찍고 북찍 빡찍 나이스! 라이즈! 스킬 썼다! 막 찍고 꽁! 자! 심장 추적! 자! 참 좋아요! 용. 이거 타워 밀고 용. 오. 아, 이게, 남탓? 네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그렇습니다. 네. 아 많이 결제해 주시고요. 네 RP 네 RP 충전할 때는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충전하시면 네. 자동으로 응모된 이벤트 진행돼 아이패드 미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분에게 해피캐시 10,000원 오 와우! 네, 손 떨려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셨는데, 네. G마켓에서 7% 해피머니 상품권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와우! 네. 어우, 네.